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앉으세요. 네. 예. 아, 커뮤니케이터. 예. 네. 이름이 또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하 대표님, 이제 제가 행사에서도 많이 뵙지만 오늘은 직접 모셔서 정말 저 중요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 심각성. 이게 그동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면서 또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기후변화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되고 예. 생태계에 파괴 연결되면서 아, 이 코로나 문제 또한 우리가 만든 기후변화의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넘쳐나니까 예. 이 또한 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우리가 쓰는 마스크도 다 500년 동안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실생활에서도 너무나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더 깊이 느끼시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건 이제 인식은 그렇고 네. 실제로 심각성이 많이 높아졌나요? 어때요? 엄청 높아졌죠. 네, 엄청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냥 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사막인 쿠웨이트는 사막은 비가 안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비가 너무 많이 와 도시가 물에 잠겨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낙타가 다니던 그 사하라 사막은 눈이 이제 내려가지고 하얗게 덮여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막 생기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6개월간 났거든요. 네. 와, 어, 개포. 그래서 동물들, 생명체들이 10억 마리가 사라지는 그런 코알라들 그냥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불쌍한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또한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그리고 시베리아에서도 굉장히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딱 하면은 우리 뭐 일단 보드카가 생각이 나고 근데 너무 추우니까 그 센 보드카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추운 시베리아가 이렇게 막 그 땅의 온도를 측정하는 걸로 사진을 찍어보면은 다 뻘겋게 변화가고 있어요. 그만큼 더워지고 있다는 거고 그 영구 동토층이라고 녹지 않는 땅이잖아요. 걔가 이제 막 녹고 있어요. 근데 얘가 녹으면 진짜 심각한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땅 속에 엄청난 CO2와 메탄이 묻혀져 있는데 걔까지 나오면은 엄청 심각해지는 거죠. 또 심각한 게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71만 명 정도가 사망됐다고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인데 사실은 1981년도에
그때 스페인 독감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때 5천만 명이 사망을 한, 우리 인구만큼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사망을 했지만 그 바이러스는 땅속에 다 묻혀 있거든요. 그게 또 살아오는 거야. 걔도 또 이제 나오는 거야. 아니 처음부터 너무 겁을 주지 마시고 네. 하나씩 과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제. 네. 자 지금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미세먼지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이제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이 위원회는 이제 탄소중립위원회로 이제 바뀌어간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아주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했던 그런 위원회예요. 네. 네. 자,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어떤 나라는 잘한다, 어떤 나라는 못한다, 뭐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사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들한테 가장 원하는 공약,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미세먼지를 해결해달라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생기고 총리실의 미세먼지 특위도 생기고 법도 생기고 막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왔지만 사실 이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계속 늘고 있고요. 심지어 그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또 하나는 이것이 나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미세먼지의 원인은 발전소와 경유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막 울어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우리 너희 엄마가 미세먼지 원인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엄마가 발전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교육 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이 발전소와 경유차다. 근데 우리 집은 발전소 다니는 사람이 없고 경유차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나하고 관계 없다. 관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불을 키는 거, 또 내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만들기 공장이 도는 게 발전소를 모든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주문하면 걔가 트럭을 타고 오고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게 그게 미세먼지 발생한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암 이 되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바뀌지 않고 기술과 제도만으로는 이게 변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되려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교육 쪽을 꾸준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어때요?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경 관련된 교육을. 저는 원장님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그 공무원 교육원 계실 때 그 네. 내셨던 책을 전 그거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하고 생각이 너무 똑같으셔서 네. 그때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이 바꾼다. 네.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 교육이 바꾼다. 네.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살고 싶은 세상은 숨쉬기 좋은 세상, 네. 지속가능한 세상을 다 꿈꾸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육을 하잖아요. 뭐 성범죄가 심해지면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자살이 많아지면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요즘은 뭐 키오스크로 막 이렇게 햄버거 주문 못한다고 하니까 온 국민 정보화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정보화 교육만 봐도 올해 예산이 1000억이에요. 온 국민 정보화 예산이. 근데 환경 교육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햄버거 못 사 먹는 것도 되게 뭐 아쉬울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말로만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정말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정부에서도 이런 환경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환경 교육도 정말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사방에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CSR을 통해서도 많은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지자체든 뭐 어디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농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뭐 제도가 만들어져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꾸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쨌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 유엔 청소년 환경 총회 이런 게 있던데요 보니까. 유엔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엔 청소년 환경 총회인데 그러니까 보통 모의 유엔 많이 들어보셨죠? 네. MUN 이런 거는 이제 유엔 스타일로 이제 총회를 하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유엔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 세계 유일한 청소년 환경 총회예요. 근데 이 유엔 청소년 환경 총회는 이제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네. 보통 아이들이 다 찬반 토론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상대방을 무조건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기는 그런 구조에 익숙해 있는데 저희는 유엔의 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유엔의 공보국에서 하는 이제 그 툴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느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보람인 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 공식 행사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네. 자 그것도 소개를 해주세요.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GYC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글로벌 유스 크라임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저희가 유엔 총회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예. 저희가 기획 및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12개 국가의 P4G 국가 청년들이 모여요. 이제 일주일 동안 서울에 모이는데요. 예. 이 모이기 전에 한 달 동안 이미 온라인에서 소통을 하고 아하, 미리 미리 예.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모여서도 계속 토론을 하면서 특히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고요. 아하. 또 더불어서 이제 국가의 정상들에게 또 이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청년들의 생각을 또 이야기하는 그들의 아하. 목소리를 또 전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질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실용적인 네. 그런 준비를 거쳐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에코맘 코리아가 뭐 하는 곳이다? 이걸 이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에코맘 코리아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이끌 사람을 키우는 곳? 네. 뭐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결국 우리가 살고 싶은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사실 배우고 또 그런 걸 이끌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네. 사람을 키울 것인가. 근데 저는 그게 그 에코맘의 마음이 사람들이 이제 엄마라고도 많이 생각하시고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경은 머리로 하는 게 사실 소용이 없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 하면 엄마의 뜻도 있지만 마음. 마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향이한테 변사또가 네. 힘도 세고 돈도 많으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면 머리는 계산이 돼도 사랑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움직여야 사랑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결국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다들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문제를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 행동까지 연결되지 않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네.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작은 2009년도에 했어요. 꽤 오래됐어요. 2009년 지구의 날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수가 어느 만큼 되죠? 그동안 18만 7천 명. 이야. 굉장히 11년 동안, 올해 12년 됐는데요. 네. 이제 올해 건 카운트 못 했고, 네, 18만 7천여 명이 저희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인원도 많고, 이제 그 어린이들이 또 커서 성인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확산이 더 되고. 네. 자,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근데 이제 환경 문제 하면 많은 환경 단체도 많잖아요. 네. 환경 단체 저도 뭐 아는 곳이 많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사명을 그를 달성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좋은 활동도 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 부정적 이미지는 너무 강하다. 아. 왜냐하면 이제 판단이 뭐 피켓 시위하는 걸 봐가지고. 네. 근데 에코맘 코리아가 피켓 시위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 건 안 네. 하나요? 아 저희는 일단 제가 이렇게 싸우는 걸 좀 싫어하고.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통은 그 어려운 환경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분들의 싸움과 노고로 사실 또 저희가 이만큼 환경이 많이 좋아진 네. 건데요.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기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물이 썩는 걸 막기 네. 위해서 터널 뚫는 걸 반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네. 그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네. 사람을 바꾸겠다라는 마음으로 에코맘 코리아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른 결로 네, 네.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육인데 그 교육을 왜 청소년 교육이냐? 성인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네. 청소년 교육이 중요한가? 그것도 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태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에코맘 코리아에서는 옛날에 동물원을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했거든요. 동물원에 직접 가가지고 정말 잠자는데 막 사자가 우는 소리도 듣고 막 뭐 아빠랑 같이 쉬를 하는데 막 야 이거 코끼리도 지금 여기서 쉬하고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직접 뭐 먹이를 줘보기도 하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캠프를 하고 났는데요. 가족회의가 벌어졌대요. 아이들이 그때 너무너무 더웠는데 에어컨을 절대 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교육을 할 때 에어컨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이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족회의가 열려가지고 그냥 너무 더워서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서 에어컨 한 대만 키고 자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러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태감수성은 아이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환경의 문제를 인식하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태감수성은 환경교육의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 달라지는 그 현상을 보면 네. 청소년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정치인들한테는 안 하나요? 정치인들 너무 중요한데 아직 그렇게 교육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바쁘세요 그런가? 요청이 없어가지고. 근데 정치인 교육도 좀 하세요. 아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치가 뭐 우리가 네. 뭐 욕도 많이 하지만 네. 또 실제로 정치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법도 바꿀 수 있고 등등이 되니까 네, 정치인들 한번 좀 빡세게 좀 해주시기를. 빡세게.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지구의 골든 타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아, 지구의 골든타임이라는 거가 네. IPCC라는 이제 그 유엔 산하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가 있어요. 네. 기후 기상 관련된. 그분들이 전 세계 모든 연구 자료들을 다 토대로 해서 다 분석한 결과 네. 지구의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 이상 줄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일 난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이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람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그 골든타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병원에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IPCC에서 그게 10년이다. 이 10년 내에 반 이상 줄여야 그 다음에 2050 탄소 중립을 하든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지속 가능이. 네. 근데 이 앞에 이 10년이 정말 너무 네. 중요한 거죠. 자, 그거를 이제
막연하게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본 다음에 나온 그렇죠. 결론이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 교육을 쭉 시키고 네.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프로그램이 글로벌 에코리더라는 1년 과정 프로그램이에요. 글로벌 에코리더? 네. 예. 정말 왜냐 환경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이고 네. 그 다음에 에코 리더를 키우자 이제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만든 건데요. 그게 제가 에코맘 코리아 창립하고 제일 첫 해부터 지금 올해 11년 차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가장 있어요. 가장 주력하는 네, 프로그램. 주력해 왔던 네. 프로그램인데 이게 1년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1년 동안 100명을 1년 내내 키웠어요. 네. 그 다들 막 아니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막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서 100명씩 10번 교육하면 1000명이 되는데 왜 100명만 1년 내내 하냐. 그래서 언제 성장할래 이러셨거든요. 근데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번 교육받은 1000명은 빵명이다. 제대로 교육받은 한 명이 1000명을 바꿀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도 학교별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학교 아이들이 학교 전체를 바꾸는 예. 활동을 결국 하게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끌어 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길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요즘도 한 1년에 한 300명 정도씩 교육하거든요. 그 여기에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있고 또 대학생들이 이끄는데 얘네들이 커서 지금 대학생 멘토로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많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서 지금은 자유학년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유학년제 그렇죠. 네, 중학교 네. 1학년 네. 아이들이 시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학년제라든지 또는 뭐 특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 교육을 하다 보면 인상에 남는 청소년이 있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뭐 기억나는 네.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 많죠. 너무너무 네. 많은데요. 저희가 생물다양성 리더라고 전국의 중고등학교 동아리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1년 과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런데 그 어떤 이제 고1 남자아이인데 그 1년이 끝날 때 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 종 하나하나는 음표와 같다. 음표. 그 음악의 음표와 음표. 같다.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모여야 음악이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1년 동안 자기 학교 주변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을 발견하면서 예. 이제 안 들리던 새소리도 막 구분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해서 잘 모르던 것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함께 다 어우러져야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구나. 이런 네.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막 그 뭔가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무지 힘이 세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는 걸 다 실천을 해요. 그래서 배운 것들을 어떤 아이들은 저희가 에코맘 장터라고 네. 이제 저희가 매년 장터를 운영했었는데 쓰레기 제로 장터거든요. 네. 그리고 막 뭐 접시도 뻥튀기로 쓰고 막 그래요. 접시 대신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그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학교에서 열리는 그런 장터 같은 거를 쓰레기 봉지를 70장 썼는데 본인들이 막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봉투를 4장으로 줄였어요. 막 실천하는 거래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쓰레기 봉투값 안 나와 좋아, 쓰레기 안 나와 좋아 실천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EM 세제로 막 바꾸는 애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2학기쯤 돼서는 다 막 회장 출마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왜 그러니 그러면은 룰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절로. 네, 저절로 생기고 또 방송반에 가서 막 환경 방송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배우면 자기 주변부터 달라지고 학교도 달라지고 집에서도 보면 엄마 아빠한테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과감하게. 맞아요. 네. 그래서 1년이 끝나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행동을 함부로 못합니다. 애 때문에. 에코리더란 감시자가 생겼습니다. 하 대표님은 그 학교에서 전공을 뭐 하셨어요? 저요? 저는 전공을 학부 때는 체육학과를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는 이제 경영으로 마케팅으로 이제 박사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지구환경학 박사를 또 했어요. 지구환경학을? 네. 그럼 환경학으로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환경으로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환경 분야에서 사실 활동을 하게 됐어요. 예. 활동을 하면서 이 환경 문제는 상식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책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상식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통은 공기나 물이 뭐 1년 만에 바뀌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굉장히 장기 예산이 많고 액수도 굉장히 큰데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지구환경학 박사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가 박사가 두 개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그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대표님이 존재하는 건데 참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실천을 이렇게 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말이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삼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아, 제가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먹는데 옛날엔 라면이 진짜 되게 귀한 간식이었어요. 비싼 간식. 근데 라면을 먹는데 저는 국물을 안 좋아해요. 쫄깃거리는 면발만 좋아하는데 라면 먹고 국물을 버렸거든요. 근데 삼촌이 그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원아, 라면 국물 한 그릇을 버리면 큰 욕조통에 물, 36개의 욕조통에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 그릇의 라면 물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라면을 거의 비빔면처럼 먹었어요. 물도 조금 넣고 수프도 조금 넣고 그래서 국물 안 버리려고. 근데 또 어느 날은 삼촌이 오셔서 제가 어렸을 때는 변기 속에 그걸 넣어요. 파란 색깔을 넣으면은 물을 내릴 때 이게 파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변기가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소독이 되는구나. 막 청결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삼촌이 그걸 딱 보시더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강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걸 버려도 이 미생물들이 나쁜 걸 다 먹는데요. 그래서 강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화학물질을 우리가 버리면 얘가 그 좋은 미생물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강이 썩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화학물질이 많잖아요. 막 빨래할 때 쓰는 세제, 뭐 샴푸, 뭐 그다음에 뭐 그 락스, 뭐 청소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죠. 저는 사실 제가 예. 직접 NGO를 할 줄은 몰랐어요. 예. 한 번도 생각해봤던 적은 없었는데 근데 제가 2007년도에 UN 기후변화회의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당시 예. 발리에서 열렸어요. 발리에서? 네. 근데 일주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말 너무 열심히 이제 참여하고 논의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것인가? 어떻게 예. 하면 환경문제 살릴 것인가?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논의하는 그 유엔 회의장조차도 에어컨이 너무 세고 일회용품이 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조차도 비환경적인 이런 실태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한국을 돌이켜보니까 한국은 더 심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1등급을 쓰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전기요금도 조금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효율을 다 높여놨는데 에너지 사용량 줄지 않아요. 더 늘어나요. 사람들은 더 큰 걸 사고 더 많이 사요. 요즘 다 외식도 많이 하고 가족도 별 명 없는데 냉장고도 일반 냉장고, 딘체, 누구는 화장품 냉장고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빨래만 했는데 막 건조기도 사고 그 미세먼지가 있다고 건조기를 쓴다는데 이런 전기를 더 많이 쓰면 미세먼지가 더 많아져요.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둬도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면 그걸 만드는데 에너지가 쓰죠. 우리가 계속 전기를 써야 되죠. 또 이걸 폐기 처분하는데 에너지가 들죠. 더 미세먼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바운드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높아지면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난다. 거꾸로 가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그냥 사람이 바뀌지 않고 기술만 좋아지면 마케팅 수단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아, 전기요금 얼마 안 나오니까 하나 더 사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 더 살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변화와 그런 인식 변화와 과학 기술이 함께 가야 정말 효과가 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바뀌는 데는 우리가 아무런 예산을 쓰지도 않고 시간을 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진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청소년 환경 교육에 이제 좀 최전선에 계시니까 자,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한번 하실 거예요. 한국 청소년 환경 교육 이 부분을 정말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보강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결국 지속 가능한 세상을 이끌 사람들은 이 청소년들이 사회의 어른이 돼서 각각의 역할을 할 때 바뀌는 거잖아요. 교육감님을 찾아갔죠. 교육을 해달라고.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을 해주세요. 환경교육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교육감님이 본인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환경교사가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 환경교사가 지금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모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교사가 50만 명이에요. 근데 50만 명 중에 환경교사는 28명. 그래요? 진짜 조금이죠. 깜짝 놀랐는데. 서울 전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교사가 멸종 위기종이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귀종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뭐 요즘 생태전환교육이니 환경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교사들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본인들 과목이 다 있고 그래서 좀 밖에서 이런 전문기관들이 학교와 연계해서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환경교육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과 지지도 해 주셨을 거고요. 자, 그러나 이제 힘들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을 텐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에피소드 이런 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으네요. 네. NGO 운동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사회를 바꾸려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시간도 되게 많이 소비되고 하여튼 굉장한 많은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를 오뚜기처럼 세우는 거는 아이들의 변화예요. 정말 아이들의 변화, 그들의 막 그 실천력, 뭐 그들의 정말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늘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저에게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거는 아이들의 변화고요. 힘들 때마다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왔는데요. 조동아 선생님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대표님 이제 청소년 환경 교육의 이제 최고 전문가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자녀분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자녀가 하나인데요. 네. 저보다 더 무서워요. 더 저를 무서워. 저를 맨날 혼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교를 늦은 거예요. 닫힌 버튼 자다 누르면 엄마 기다리셔야죠.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냥 뭐 더 커서 이걸 열심히 하게 된 거니까 아이는 뼛속 깊이 이미 환경이 그냥 체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저랑 훨씬 더 저보다 강한 저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보고 느끼는 거고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이미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실천하고 네. 그러는 거죠. 네. 예. 그럼 따님도 에코맘 교육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아이는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만들었던 1년 과정의 글로벌 에코리더의 1기생으로 예. 뭐 여러 번 계속 뭐 지금 고3인데요.
중학교 때까지 그 교육을 다 받았고 또 유엔 네. 청소년 환경총회에도 거의 한 7번 참여했고 엄청 이제 많이 참여를 했는데 네. 저희 아이의 행동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희 아이의 의자고요. 저희 아이의 핸드폰, 저희 아이의 이어폰. 그러니까 그 아이의 정말 생활 속의 실천은 제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원래 엄마가 일을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네. 저희 아이는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정말 스스로 바뀐 것 같고요. 고마우네. 고마운 사람이. 근데 특히 제가 아이한테 정말 배우는 게 많은 게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예요. 그래갖고 저희 직원들이 행사 끝나면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리고 특히 제가 올해 아주 정말 중요한 서스테이너블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개발했는데 그것도 아이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거든요. 2018년 IPCC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요. 이것이 자연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기온변화 속도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또 사실 저희가 교육을 받을 사람도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좋은 걸 얘기해도 얘가 흡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영상을 개발을 했는데 네. 많은 걸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넣었더니 아이가 엄마 되게 훌륭한 내용이지만 또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기름을 안 봐. 그래서 정말 욕심을 덜어내고 네. 아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다 바꿨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들을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게 정말 깊이 있는 예. 내용들 된 것 같아요. 제가 칭찬 박수 보내. 같이 치시죠. 자, 그럼 우리나라 환경 교육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2009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코펜하겐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막 눈이 굉장히 많이 한겨울 12월 달이었거든요. 막 눈이 막 오는데 아이들 꼬맹이들 유치원을 데려다 주는데 엄마 아빠들이 자전거를 타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용 자전거도 있고요. 어떤 건 뒤에 리아카처럼 붙어있어가지고 두 명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막 눈 오고 그러면 막 차 태워 보내는데 여기는 고어택스가 그래서 발달했대요. 웬만하면은 차 타고 안 가고요. 그냥 옷 입혀가지고 애들이 볼이 빨간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에 놀랐었고요.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5층을 갔거든요. 그런데 5층을 가려고 눌렀더니 엘리베이터가 버튼이 안 눌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망가졌나? 그러고 걸어서 올라갔어요. 5층에서 1층을 누르니까는 또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두 개층 정도는 걸어가세요.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생활 속에서 교육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펜하겐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어때요? 길 가에가 아니라 가운데 중앙선이 어두운 거잖아요. 길 가는 건물에서 다 빛이 나오기 때문에 중앙선이 어둡지만 저희는 양쪽에다 다 가로등을 달잖아요. 코펜하겐 갔더니 중앙선 가운데 가로등이 둥둥둥 떠 있고요. 그 건물 벽에서 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로등 하나만 쓰면 되니까 자원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고 전기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교육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지하철을 가는데도 다 태양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의 빛? 유리를 해가지고 그냥 자연의 빛을 최대한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생활 속에서 녹여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갔을 때도 기억나고 그것도 한 10년 전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노천에서 이제 장터 같은 거 카페 저녁이었어요. 막 맥주도 팔고 소세지도 팔고 막 이러는데
일회용 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머그잔에 맥주도 뭐 커피도 코코아도 맛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와인 이렇게 과일에 담은 것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독일말을 모르니까. 근데 이 독일 그 잔을 제가 갖고 와서 먹고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분 힘드실까 봐 갖다 줬거든요. 그때 돈을 거슬러 줘요. 이거 뭔가 했더니 이게 디파짓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5불이라면 5불인데 제가 마시고 갖다 주고 2불을 거슬러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여러 카페, 그러니까 여러 노천 포장마차 같은 게 있는데 다 그 컵을 공유하고 함께 쓰는 것들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 가장 친환경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프라이부르크거든요, 독일에. 근데 프라이부르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친환경 도시가 된 이유는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환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그 사람은 교육이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세상, 아름다운 자연, 숨쉬기 좋은 그런 공기,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단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행동하는 거,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그 환경 문제, 또 기후 변화 문제를 정말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뭐 NGO 단체 하나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NGO 그 다음에 시민 의식, 또 정부의 정책, 법률 다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는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직접 뛰어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중요한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특히 환경은 더 어려운 게요. 이해관계자가 너무나 많고 다 입장이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환경이야말로 우리 원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콜라보, 콜라보레이션이 네. 전 정말 중요한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민관 협업, 뭐 민관 군연 뭐 다. 다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런 협업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그 기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말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우리가 누린 이 여러 가지 풍요, 또 이 네. 공기, 이런 먹을 거, 이런 풍요들을 우리 후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과거에는 막 산업혁명 이후로 돈만 보고 막 달렸는데 그랬더니 환경도 다 망가지고 네. 사회 불평등도 커졌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네.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한 마인드가 일단 깔려 있어야 협업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이렇게 양보도 되고 공동의 가치,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게 그렇죠.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도 저는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그 포춘지에서요. 예. 100대 기업, 가장 존경받는 100대 기업의 CSR을 분석을 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예. 하나는 미래 세대, 두 번째는 교육, 또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하자. 기업이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100대 기업의 CSR의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이라는 화두가 특히 ESG와 연결되면서 네. 좀 전반적으로 전 국민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다 갖춰져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내 마음으로 그러면은 함께 협업도 가능하고 네.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양보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이 책 쓰셨죠?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네, 맞습니다. 제가 찾아냈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정말 꼭 실천해야 될 거 어떤 거가 있습니까?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많이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불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아름다운 곳에 여행 갈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복을 우리가 영위하려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습관이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싶어져요. 막 100가지, 1000가지는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뇌과학자가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한 가지 행동을 열심히 하면 이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행동을 정해서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365 에코라이프라는 운동을 계속 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에코라이프를 해보자라는 행동을 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뽀로로와 함께 그게 월화수목금토인 일곱 가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을, 불의 날 화요일은 에너지 절약하기, 물의 날 수요일은 물을 아껴서 쓰고, 나무의 날 목요일은 일회용품 안 쓰기, 자원의 날 금요일은 분리수거를, 흙의 날 토요일은 우리 농산물 먹고, 태양의 날 일요일은 빨래는 빨랫줄에, 월화수목금토일 365 에콜라이프. 자, 주말농장의 또 중요성도 여러분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니까요. 그러면 이 주말농장과 환경교육이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말농장은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하고 친구가 하는 주말농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커다란 고구마를 거기서 캔 거예요. 근데 고구마를 캔데 갑자기 엄마! 그러고 딱 듣는데 정말 손가락만한 두꺼운 지렁이 이렇게 두꺼운 지렁이를 딱 꺼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그때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이 땅은 진짜 건강한가 봐요. 이렇게 뚱뚱한 지렁이가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게 아이들에게 그런 생태 감수성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 딸이 지금 고3이 됐어요. 근데 지난주 어린이날 제가 같이 아이하고 불곡산을 걷는데요. 걸으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도 줍고 이런 걸 걷는데 걔가 갑자기 딱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해서 못 봤더니 비 온 다음 날이었거든요. 어린이날이. 지렁이를 옮겨주는 거예요. 누가 밟을까 봐. 고3이 된 지금까지 유치원 때 만난 그 지렁이가 얘는 징그럽지 않은 거죠. 누구는 징그럽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런 농장이라는 곳에서 자연을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농장이 요즘 다 가족들이 함께 가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가면서 뭔가 이야기할 거리들이 생겨요. 주말 농장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예요. 러시아에는 다차라는 주말농장이 있거든요. 근데 전 국민의 70%가 이 주말농장을 이용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채도 뽑고 저녁에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원두막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말에 다 다차를 갔다 오는데 다차를 갔다 온 다음 날 월요일은 범죄가 하나도 없대요. 범죄가 제로. 그래서 정말 이것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해주고 사회적인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런 좋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농장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각박한 생활에서 이런 사회에서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특히 농촌은 이제 노령층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희망적인 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막 굉장히 힘든데 농촌이 코로나 별로 없잖아요. 훨씬 더. 그래서 도시인의 40% 이상이 정말 여건이 된다면 농촌을 살고 싶다. 이런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리고 또 요즘 원격으로도 회사를 많이 다니니까 농촌에서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더 농촌이 아름답고 환경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왔을 때 아 정말 여기 살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숨쉬기 좋고 이런 코로나도 걸리지 않는 청정지역의 농촌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럼 네. 끝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정말 실적도 많고 많은 영향을 이미 미쳤는데 정부에 바라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정부는 이제 그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는데 사람을 바꾸는 데에 대한 예산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환경부 같은 경우도 예산이 10조인데 환경 교육 예산은 0.1%밖에 안 돼요. 와, 그걸 문제가 있네. 그렇죠. 그 사람당 따져보면 235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고치고 바꾸고 시설을 만드는 거에는 엄청난 돈을 쓰지만 사람을 바꾸는 데를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스마트 그린스쿨이라고 요즘 또 교육부에서 열심히 하는 이제 스마트 그린스쿨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18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쓰이는데 다 태양광 시설을 하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 건데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린스쿨은 사람이 바뀌어야 마음이 되거든요. 바뀌어요. 사람 바뀐다는 건 마음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시설은 눈에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그게 눈에 안 보이고 바로 측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논문을 찾았어요. 뭡니까 그게? 그 논문이 뭐냐면 미국의 산호세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기후변화 교육을 받은 사람을 5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행동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지 다 계산을 했더니 전기자동차를 사는 것만큼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교육의 효과. 교육의 효과가 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야, 그런 자료가 있어야 돼. 네, 그런 근거가 있어요. 또 최근에 또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 우리 앞으로 미래에서. 그랬더니 기후변화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얘기한 분이 67%예요. 해결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해결책의 1위가 교육이었고요. 2위가 과학. 자,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희망이 보여요. 예. 오늘 그 이 방송하는 장소가 이제 간혹 아름답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도 깨끗하고 지금 새도 자꾸 날아와서 뭐 보니까 즐거운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깨끗한 날씨와 우리가 오늘 미세먼지 나쁨 뭐 이렇게 해서 뜬 날하고는 하루 종일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부의 노력과 유엔의 노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이 나도 동참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인가 싶어요. 그럼요. 오늘 제가 마음이 좀 또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교육에 같이 동참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핸드폰을 이렇게 키면 나의 작은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렇게 슬로건이 나오고요. 뭐 나 하나가 해봤자 뭐가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습관이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요.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의 날개짓이 토네이도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은 습관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밤이 되면 잠을 자잖아요. 잠잘 때는 핸드폰도 자야 되잖아요. 핸드폰 안 쓰시잖아요. 그때만이라도 와이파이랑 모바일 데이터를 꺼주시면 데이터 센터가 안 돌 수 있어요. 그걸 안 끄시면은 밤새도록 얘가 업데이트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잘 때만 꺼줘도 3분의 1을 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잠잘 때는 핸드폰도 함께 잠자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산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안 산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걸 안 받는다. 거절하기. 그래서 일회용품은 우리가 배달 음식이 안 받겠다고 클릭할 수 있고요. 음식점에 가서도 안 먹는 음식, 반찬은 안 먹겠다고 미리 얘기하시고 그리고 물티슈 같은 거 주시면 플라스틱이거든요. 안 받겠다고 하시고 해서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쓰시고 필요 없는 거는 거절하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꼭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멋진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